자, 그래서 칠각지 이유를 얘기할게요. 칠각지는 여러 번 내가 설명을 했기 때문에 아까도 설명을 했죠. 칠각지의 마지막이 우빼카인데 우빼카가 우빠익시아예요. 우빠라고 하는 것은 평정해지다. 뭐가 고락희우라는 그런 감정들로부터 평온해진 상태에서 익시아가 투시 보다라는 뜻인.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온해진 다음에 평정해지고 그리고 보다 이 적조하고 너무나 똑같은 말이에요. 그죠? 고요해진 상태에서 비춰보다 적조. 그다음에 적적성성 고요하고 성성하다. 똑같은 그런 말이라고 그렇게 봐요. 자, 여기에서 무엇이 그러면 이 사선의 상태에 우빼카의 상태에서 무엇이 보이는가? 무엇을 보는가? 가만 있어봐. 우리 뒤에 스님이 이름이 태연. 태연 스님 한번 읽어보세요. 사선제에 대한 마음 챙김. 또 비구들이여, 비구는 사선제라는 법에서 법을 관찰하면서 머문다. 그러면 비구들이여, 비구는 어떻게 사성제라는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무는가? 네. 여기서 비구들이여, 비구는 이것은 괴로움이다라고 있는 그대로를 알아차린다. 이것은 괴로움의 일어남이다라고 있는 그대로 알아차린다. 이것은 괴로움의 소멸이다라고 있는 그대로 알아차린다. 이것은 괴로움의 소멸로 이끄는 길이다라고 있는 그대로를 알아차린다. 마음이 모든 주관적인 견해와 감정으로부터 평정해졌을 때 그제서야 괴로움이 괴로움인지를 분명히 알고 괴로움의 일어남과 소멸과 그다음에 괴로움의 소멸로 이끄는 글이 있는 그대로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비구들이여, 태어남이란 무엇인가? 괴로움의 고귀한 진리란 무엇이냐? 괴로움의 고귀한 진리. 그러면 비구들이여, 괴로움의 고귀한 진리란 무엇이냐? 태어남은 괴로움이다. 늙음도 괴로움이다. 병듦도 괴로움이다. 죽음도 괴로움이다. 슬픔, 비애, 고통, 근심, 고뇌도 괴로움이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도 괴로움이다. 간단히 말해서 오치오는 괴로움이다. 자, 이게 4989를 지금 여기서 설명을 해 나가기 시작해요. 계속 읽어보세요. 그러면 비구들이여, 태어남이란 무엇이냐? 이런저런 중생들이 생기고 나오고 윤회하고 오치오니 나타나고 감각기관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을 비구들이여 태어남이라고 한다. 여러분들 그 아기가 모태에서 바깥으로 나오면은 무조건 거의 울어요. 왜 우는지 아세요? 태연 스님, 왜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울을까요? 환경이 다르다. 환경이 다르다고 우는 게 아니라 바람이 이 바깥에 부는 바람이 칼로 살을 찢는 것처럼 그렇게 아프고 그다음에 이 중생들이 먹은 음식들에서 나는 호흡하고 냄새가 역겨워 미칠 것 같아서 우는 거래. 우리는 익숙해서 그걸 모르는데 이제 갓 태어난 아기에게 있어서 부모에게서 나오는 음식 먹은 냄새, 그리고 바깥에 있는 그 바람에 막 그냥 바람이 막 그냥 칼로 살을 찢는 것처럼 그렇게 고통스러워서 그래서 애들이 그렇게 많이 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태어나는 것은 괴로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비구들이여, 늙음이란 무엇이냐? 이런저런 중생들이 나이가 들고 약해지고 요새하고 머리가 휘어지고 피부가 쭈글쭈글해지고 생명력이 점점 없어지고 여러 감각기관이 무너진다.
그러면 비거들이여 죽음이란 무엇이냐? 이런저런 중생들이 떨어져 나가고 없어지고 부서지고 사라지고 죽고 살날을 다 살았고 오치온이 분해되고 몸이 팽개쳐진다. 이것을 비거들이여 죽음이라고 한다. 여기에 이제 보면 늙음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나는 음식을 절제해야 돼요. 더 이상 살을 찌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음식을 적게 먹잖아요. 그러면 이제 몸이 아프기 시작해. 어떻게 아프냐면은 옛날에 내가 허리를 다친 데가 있어. 그 허리를 다친 데가 있는데 영양가가 충분히 들어오지 않으면 영양가가 충분히 들어오고 충분히 들어온 상태에서 좌선을 해줘야 그래야만이 그게 뼛속을 다니면서 이렇게 뼈를 제자리로 우두둑하고 맞춰주는데 영양이 부족하면 그런 힘이 안 생겨. 자, 그래서 이게 음식을 적게 먹어야 되는데 적게 먹을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음식을 많이 먹으면 또 살이 찌고 이게 진퇴양난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뭐 때문에 오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오는 현상이에요. 50 전에는 내가 이런 것을 몰랐어요. 50 중반이 넘어가니까 이 현상이 딱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이가 들어서 오는 그런 괴로움. 이거를 나는 옛날에 노장 스님들이 얘기할 때 기둥으로만 들었지 나에게 현실로 못 느껴졌지. 다 60 넘어봐요. 60 넘으면 다 이런 현상이 사람에게 생기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게 바로 늙음에서 오는 그런 이제 괴로움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늙음에서 이런 고통이 오는데 여러분들 병이라는 게 뭔지 알아요? 병이라고 하는 것이 한 일부분이 세포가 죽는 거예요. 일부분이 세포가 죽을 때 그쪽이 굉장히 아프거든요. 그래도 다른 95%가 살아있으면 괜찮아. 그런데 그것들이 계속해서 죽어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마음대로 다스릴 수가 없고 그 고통은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몸을 이끌고 가야 돼. 이게 이제 점점 이 몸 전체를 그렇게 썩게 하고 죽음으로 그렇게 가깝게 가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래서 병 드는 것 괴롭고 병이 온몸에 다 퍼져야 뭐가 와요? 죽음이 와. 그 온몸에 병이 다 펴질 때까지 사람이 모질어도 자기 목숨은 못 끊어요. 그걸 자기가 알면서 온몸에 병이 펴질 때까지 그 고통을 다 받고서 기다리고 있어야 돼. 괴롭겠어요? 안 괴롭겠어요? 그래서 이제 병도 괴롭고 죽음도 괴로운 거예요. 자, 계속. 그러면 비구들이여 슬픔이란 무엇이냐? 이런저런 손실이나 불행 때문에 중생들이 겪는 아쉬움, 서글픔, 비탄에 잠긴 마음, 내적인 유감, 내적인 재앙, 이것을 비구들이여 슬픔이라고 한다. 계속. 그러면 비구들이여 비애란 무엇이냐? 이런저런 손실이나 불행 때문에 중생들이 겪는 비탄, 통곡, 슬픔, 손실, 비애의 상태, 이것을 비구들이여 비애라고 한다. 그러면 비구들이여 고통이란 무엇이냐? 중생들이 겪는 육체적 괴로움과 즐겁지 않은 육체적 접촉에 의해서 생기는 괴롭고 즐겁지 않은 느낌, 이것을 비구들이여 고통이라고 한다. 그러면 비구들이여 근심이란 무엇이냐? 중생이 겪는 정신적인 괴로움과 즐겁지 않은 정신적 접촉에 의해서 생기는 괴롭고 즐겁지 않은 느낌, 이것을 비구들이여 근심이라고 한다. 그러면 비구들이여 고뇌란 무엇이냐? 이런저런 불행이나 손해나 불행 때문에 중생들이 겪는 고민과 절망의 상태, 이것을 비구들이여 고뇌라고 한다. 그러면 비구들이여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괴로움이란 무엇이냐? 반드시 다시 태어나는 존재인 중생들이 이렇게 소망한다. 아, 다시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이상 태어나지 않았으면, 반드시 늙고 병들고 죽고 애통해하고
비탄해하며 고통스러워하고 근심하며 번민하는 중생들이 이렇게 소망한다. 아, 이러한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았으면, 이것이 내 앞에 나타나지 않았으면, 그러나 소망하는 대로 성취할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을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괴로움이라고 한다. 지금 이 경전에서는 여러 가지 다른 일반적인 사물을 얻지 못하는 괴로움보다도 주로 어떤 고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노병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늙지 않았으면 원하는데 늙고, 병들지 않았으면 원하는데 병들고, 죽지 않았으면 원하는데 죽게 되고, 내가 다음 생에 좋은 데 태어났으면 원하는데 좋은 데 못 태어나고, 다음 생에 태어나지 않기를 원하는데 업 때문에 태어나야 되고, 이런 수없이 많은 그런 원함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노병사, 생로병사에 대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괴로움이다 라고 이제 하는 거죠. 이게 바로 굽을 듣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괴로움이다. 그래서 늙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중생들은 이렇게 소망한다. 결국 늙어야만 하는 존재가 아니었으면, 늙지 않았으면, 그러나 소망하는 대로 성취할 수 없다. 이것을 비꼬드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괴로움이라고 한다. 또한 비꼬드려 반드시 병드는 존재인 중생들은 이렇게 소망한다. 결국 병드는 존재가 아니었으면, 병들지 않았으면, 그러나 소망하는 대로 성취할 수 없다. 이것을 비꼬드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괴로움이라고 한다. 그러면 비꼬드려 오치원이란 간단히 말해서 무엇이냐? 그것은 색수상 행식이다. 이것은 간단히 말해서 오치원은 괴로움이다 라고 설명된다. 비꼬드려 이것이 괴로움의 고귀한 진리이다. 한번 있어봐. 이게 번역이 좀 잘못된 것 같아. 까따메짜 미카베 쌍키떼나 반짜 우파다나 간다두카. 무엇이 비구들이여 요약해서 다섯 가지 오온에 대한 집착이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이냐. 세아띠 이담 예를 들어서 루빠 우파다나 간다 색에 대해서 세곤에 대해서 집착을 하고, 베다나 우빠다나 간도 수온에 대해서 집착을 하고, 산냐 우빠다나 간도 상온에 대해서 집착을 하고, 쌍카라 우빠다나 간도 행운에 집착을 하고, 빈냐나 우빠다나 간도 시곤에 대해서 집착을 하는 것,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임에 붙자 띠비카베 비구들이여 쌍키떼나 반짜보다나 간도두카. 이것이 바로 오온에 대한 취착의 괴로움이라고 한다. 이단 붙자 띠비카베 두카 마리아 사자. 이것이 바로 고의 성스러운 진리다. 같아요? 틀려요? 읽어보니까 비슷하네. 그러니까 색에 대해서 집착하고, 수, 상, 행, 식에 대해서 집착하는 거. 자, 그래서 요약해서 말하자면은 온에 대해서 집착하는 것, 그것을 바로 온의 괴로움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다. 온에 대한 집착에 대한 괴로움이다. 비슷하네요. 계속 읽어보세요. 괴로움의 생성의 고귀한 진리. 그러면 비구들이여 괴로움의 일어남이라는 고귀한 진리란 무엇이냐? 윤회하여 새롭게 다시 태어나게 하고 기쁨과 욕망을 수반하는 가래는 여기저기에서 항상 쾌락을 찾는다. 그것은 곧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 존재에 대한 가래, 존재를 부정하는 가래이다.
그러면 디모데리여 이러한 가래는 일어날 때 는 어디에서 일어나고 머물 때는 어디에 머무느냐? 기쁜 형상이나 즐거운 형상이 있는 곳 여기에서 이 가래가 일어나고 여기에서 머문다. 자, 여기가 불교의 심리학적인 요소가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 데가 드물은 거예요. 자, 괴로움에 일어남 집성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해놓고 윤회하게 하고 다시 태어나게 하고 기쁨과 욕망을 수발하는 가래, 그러니까 이 가래는 뭐를 하는 능력이 있냐면 윤회하게 하는 능력이 있고 다시 태어나게 하는 능력도 있고 기쁨과 욕망을 수반하게 하는 능력, 이 세 가지 능력이 있는 이 가래는 여기저기 그 개가 지나다니면서 코로 킁킁거리면서 먹을 것 찾는 것처럼 이 쾌락이 있는 곳을 찾아 다니는 거죠. 자, 그것이 크게 요괴와 유괴와 무세계의 이 세 가지의 그런 가래가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가래를 다스려야 되는데 이런 가래가 일어나는 곳이 어디고 어디에 이 가래가 머무는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 가래가 머물고 일어나는 곳은 어디냐면은 기쁜 형상이나 즐거운 형상이 있는 곳에서 가래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논리적인 인과관계, 아시겠죠? 이 가래가 어디에 있는가? 기쁜 형상이나 즐거운 형상이 있는 곳에 가래가 있는 거예요. 자, 이거를 사코빠네 사비카베 딴하 까따 우빠자마나 우빠자띠 까따 니비사마나 니비사띠 어디에서 일어나고 어디에서 머무는가? 얌 로께 삐아룻밤, 이 세상에서 삐아룻밤, 이 색이 좋고 싸따룻밤, 색의 즐거운 것, 애따서 이곳에서 딴하가 우빠자마나 일어나고 우빠자띠 발생한다. 애딴 니비사마나 니비사띠 여기에 딴하가 가래가 일어나고 일어난다. 계속 읽어보세요. 기쁜 형상이나 즐거운 형상이 있는 곳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눈에 기쁜 형상이나 즐거운 형상이 있으면 여기에서 가래가 일어나고 여기에서 머문다. 귀에 기쁜 형상이나 즐거운 형상이 있으면 여기에서 가래가 일어나고 여기에서 머문다. 코에 기쁜 형상이나 즐거운 형상이 있으면 여기에서 가래가 일어나고 여기에서 머문다. 혀에 기쁜 형상이나 즐거운 형상이 있으면 여기에서 가래가 일어나고 여기에서 머문다. 몸에 기쁜 형상이나 즐거운 형상이 있으면 여기에서 가래가 일어나고 여기에서 머문다. 마음에 기쁜 형상이나 즐거운 형상이 있으면 여기에서 가래가 일어나고 여기에서 머문다. 낀짜 로께 무엇이 세상에서 삐아룻밤 삿다룻밤 그것이 사랑스러운 색이고 즐거운 색이 되는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즐거운 색, 사랑스러운 색이라고 하는가? 짜쿠 눈이 세상에서 삐아룻밤 삿다룻밤 사랑스럽고 즐거운 것을 세상에서 사랑스럽고 즐거운 대상에 따서 여기에서 딴하 가래가 우빠자마나 우빠자띠 일어나고 에따 니비사마나 니비사띠 여기에서 머문다. 자, 그래서 자 보면은 기쁘고 즐거운 형상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부터 얘기하는데 이 세상에서 눈에서 사랑스럽고 그렇게 즐겁게 느껴지는 거, 눈에서 사랑스럽고 즐거운 그런
형상에 대해서. 자, 소땀, 귀에서 사랑스럽고 즐거운 형상에 대해서. 가남, 코에서 사랑스럽고 즐거운 형상에 대해서. 지바, 혀에서 사랑스럽고 즐거운 형상에 대해서. 까야, 몸에서 사랑스럽고 즐거운 형상에 대해서. 마노, 마음에서 사랑스럽고 즐거운 형상이 그렇게 알려지게 되면 에따서, 여기에서 딴하, 가래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고 에따 니비사마나, 거기에 머물게 된다. 그래서 안, 이, 비, 설, 신, 의에서 사랑스러운 형상이나 즐거운 형상이 있을 때 거기에서 가래가 발생하고 가래가 머문다라고 그렇게 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계속해서 읽어보세요. 형상에 기쁜 형상이나 즐거운 형상이 있으면 여기에서 가래가 일어나고 여기에서 머문다. 소리에 기쁜 형상이나 즐거운 형상이 있으면 여기에서 가래가 일어나고 여기에서 머문다. 냄새에 기쁜 형상이나 즐거운 형상이 있으면 여기에서 가래가 일어나고 여기에서 머문다. 맛에 기쁜 형상이나 즐거운 형상이 있으면 여기에서 가래가 일어나고 여기에서 머문다. 감촉에 기쁜 형상이나 즐거운 형상이 있으면 여기에서 가래가 일어나고 여기에서 머문다. 현상에 기쁜 현상이나 즐거운 형상이 있으면 여기에서 가래가 일어나고 여기에서 머문다. 이제 지금 여기에서 색성양 미촉법에서 사랑스럽거나 즐거운 형상이 있으면 거기에 머문다는 거예요. 루빠, 로케, 삐아루빰, 사따루빰, 에떼샤, 딴하, 우빠자마나, 우빠자띠, 에타, 니비사마나, 니비사띠 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세상에서 사랑스러운 형상, 즐거운 형상이 있으면 거기에 가래가 발생하고 거기에 가래가 머문다. 마찬가지로 냄새에, 맛에, 감촉에, 그 다음에 현상에.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앞에서는 안입이 설씨가 나왔고, 뒤에서는 색성향 미촉보, 안입이 설씨니에 삐아룻밤, 삿다룻밤, 사랑스럽거나 즐거운 형상이 있으면 거기에 가래가 일어나고 머문다. 그 다음에 색성향 미촉법에 삐아룻밤, 삿다룻밤, 사랑스러운 형상이나 아니면은 즐거운 형상이 있으면 거기에 가래가 일어나고 머문다 라고 했는데, 이 두 개의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차이가 있을까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아니면 같아요? 일광 스님. 지금 여기에서 육군과 육경. 자, 육군과 육경이에요. 근데 사랑스러운 색이 일어난다. 눈에서 사랑스러운 색이 일어났을 때 그때 거기 눈에서 가래가 발생한다. 자, 색에서 사랑스럽고 즐거운 색이 있을 때 색에서 가래가 발생한다. 도대체 이 두 개의 차이가 뭘까요?
사실은 이제 육식에서 사랑스럽고 즐거운 이제 대상에 대한 집착이에요. 지금 여기에서는. 그런데 그것이 발생하는 미세한 순서가 어디냐? 내 눈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에게 자각이 됐으면 눈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만약에 대상을 보고 대상에 내가 마음을 두고 있으면 대상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그러나 일반적으로 대상에 대한 의식이죠. 결국은 이제 그 기본적으로는 다 같은 것을 얘기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일어나는 방향이 이런 식으로도 일어나고 저런 식으로도 일어나고 그 다음에 식에서도 일어난다,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런 것을 떠나서, 육군을 떠나서, 육경을 떠나서, 육식을 떠나서, 이 18계를 떠나서 가래라고 하는 것은 일어날 데도 없고 머무를 데도 없다라는 것을 뒤집어서 강조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에게는 두념 스님, 가래가 있어요, 없어요? 많죠. 그런데 모호하게 우리는 알고 있어. 그냥 모호하게 가래가 있는 정도로 알고 있지, 구체적으로 얼마만큼 있고 얼마만큼 이 바가지로 퍼내야 사라지는지를 정확한 측량을 하지 못했는데, 그 측량을 하기 위해서 가래가 들어올 생겨날 구멍이라고 하는 것은 안입이 설신이나 색성향 미축법이나 여기에서 발생한 육식, 이 18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래가 올 곳이 없다. 다시 말해서 이 18가지 중에 18가지를 확실하게 단속하면 가래가 생겨날 자리가 없다. 그걸 이제 뒤집어서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자, 계속 읽어보세요. 안식에서 기쁜 형상이나 즐거운 형상이 있으면 여기에서 가래가 일어나고 여기에서 머문다. 자, 이식에서, 비식에, 설식에, 신식에, 의식에 기쁜 형상이나 즐거운 형상이 있으면 여기서 가래가 일어나고 여기에 머문다. 자, 봐봐요. 지금까지는 육군과 육경을 얘기했어요. 육군과 육경을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나왔어요? 육식이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뭐가 발생할까요? 뭐가 있을까요? 근, 경, 식. 그 다음에 뭘까요? 여기 보세요. 촉이 나와요. 자, 계속 읽어봐요. 안촉에서 기쁜 형상이나 즐거운 형상이 있으면 여기에서 가래가 일어나고 여기에서 머문다. 이 촉에서 기쁜 형상이나 즐거운 형상이 있으면 여기에서 가래가 일어나고 여기에서 머문다. 비촉에서 기쁜 형상이나 즐거운 형상이 있으면 여기에서 가래가 일어나고 여기에서 머문다. 설촉에서 기쁜 형상이나 즐거운 형상이 있으면 여기에서 가래가 일어나고 여기에서 머문다. 신촉에서 기쁜 형상이나 즐거운 형상이 있으면 여기에서 가래가 일어나고 여기에서 머문다. 의촉에 기쁜 형상이나 즐거운 형상이 있으면 여기에서 가래가 일어나고 여기에서 머문다. 보통 사람들은 촉이 먼저 온다고 생각하는가요? 아니면 식이 먼저 온다고 생각하나요? 그러나 경전에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짝궁쩌 루빵쩌 짝후빈야하나 띤낭상가띠 빠싸. 지금 이거 이 단어를 여러분들 이해하나요? 요거 아주 중요한 이디엄이에요. 작쿵 저
루빵. 저 짜쿠는 뭐겠어요? 눈과 색이 있으면 짝꿍쩌 루빵쩌 짜쿠 빈야나. 눈과 색이 있으면 안식이 발생한다. 그 다음에 띠낭 상가띠. 빠싸. 이 삼사가 화합하면 촉이라고 한다. 경전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이 스리랑카 남방에 가서 제일 곤혹스러운 것이, 보통 한국 사람들은 눈과 색이 촉해서 안식이 발생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냥 눈과 색이 있으면 안식은 저절로 발생하고, 그 다음에 이 세 가지가 있어야 그래 촉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곤혹스러워해요. 여러분들도 비슷한가요? 여러분들도 눈과 색이 있는 것을 그걸 촉이라고 생각하나요? 여러분들 행사가 있을 때 예전에 한 그 학인 스님이 있었어요. 학인 스님이 조금 굉장히 개방적이고 자기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학인 스님인데, 행사가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주에 와가지고 나한테 막 따지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저를 그렇게 무시할 수가 있어요? 뭘 무시했느냐? 행사 있을 때 스님에게 인사도 하고 합장도 하고 그 다음에 도반 소개시켜줬는데 아주 본체만 체 하시는데 너무 뭐라고 할까 무안해서 혼냈다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전혀 그런 사건이 내가 기억에 누가 내 앞에서 인사한 그런 기억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어떻게 저 바로 앞에 있었는데 안 보일 수가 있느냐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눈에 어떤 대상이 비춰지면 거기에 그 이미지가 발생해요. 그래서 이 눈이 마치 카메라와 같아요. 눈이 카메라와 같아가지고 대상이 비춰지면 눈에 어떤 이미지가 그 발생하는데, 그 이미지가 발생하는데 내 마음이 거기에 있지 않으면 그 이미지를, 그 수백 개가 흘러가는 이미지 중에서 내 마음이 선택한 것만, 그러니까 한 1분 정도 되면은 수백 개의 이미지가 그 많은 대중경에서 내 눈을 흘러가는 거예요. 수백 개의 그 사진이 쭉 흘러가는데 내 마음에 작정한 것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가 있는 것만 보기 때문에 이미지는 먼저 생겨요. 이 짝구 빈냐나 이미지는 생기는데 내 마음이 거기에 갔을 때, 그럴 때 접촉이 생기는 거라. 내 마음이 가 있을 때. 내 눈에 여러 가지가, 만약에 최면수를 통해서 하면은 이제 퇴행을 시킨다면 그 스님이 내 앞에서 손을 흔들고 보고 막 그냥 그런 것이, 그 식은 내 눈에 잡혀 있을 거예요. 이 짝구 빈야나는 있는데 내 마음이 거기에 가 있지 않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접촉이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건 마음이 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식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안 가 있어도 전오식은 발생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아주 굉장히 조금 까다로운 주제 중에 하나예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딴하, 가래가 발생하는 것이, 그것이 근에서 발생할 수 있고, 경에서 발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식에서 발생할 수 있고, 그 식에서 발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촉이, 내 마음이 딱 가서 촉이 발생했을 때, 그때 거기에 그 가래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오는가 한번 잘 보세요.
계속 읽어보세요. 안쪽에 의한 느낌의 깊은 형상이라 즐거운 형상이 있으면 여기에서 가래가 일어나고 여기에서 먹는다. 자, 여기서 이비 설신 의에서 의에 대한 느낌에서 이 느낌은 어디 다음에 오냐면은 빠싸 촉 다음에 느낌이 와요. 촉 다음에 느낌이 오고 그 다음에 이 식은 근과 경이 있으면 식이 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수가 오려면은 촉이 있은 다음에 수가 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느낌이 있을 때 거기에서 가래가 발생한다. 그건 당연하겠죠. 느낌이 있어서도 가래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안쪽에 의한 지각의 깊은 형상이라 즐거운 형상이 있으면 여기에서 가래가 일어나고 여기에서 먹는다. 이비설신의 촉에 대한 어떤 지각. 자, 빨리어로 뭐라고 되냐면은 루 어 이게 지금 전재성 씨가 번역한 건데 산야를 지각이라고 번역했는데 지각은 조금 애매한 단어고 루빠 산야 색에 대한 개념, 색에 대한 생각 그 루빠 산야 로께 삐아루빰 샅다루빰 그 세상에서 사랑스럽고 즐거운 색을 무엇에서서 그것을 이 루빠 색이라고 하는 산야 개념에 대해서 색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사랑스러운 색이다 즐거운 색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에따섰다나 여기에서 딴하 가래라고 하는 것이 발생하게 된다. 자, 그래서 이 산야 어떤 그 색에 대한 개념을 통해서도 뭐가 발생할 수 있다고요? 거기에서도 가래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해 보세요. 안쪽에 의한 의지의 깊은 형상이라 즐거운 형상이 있으면 여기에서 가래가 일어나고 여기에서 먹는다. 자, 안입이 설신의 이 다 여섯 가지의 촉에 대한 루빠서 쬐따나 여기에서 의지 혹은 의도예요. 자, 로께 삐아루빰 샅다루빰 이 로께는 척격이에요. 로까는 세상이고 그래서 세상에서라고 번역이 돼요. 세상에서 무엇이 루빠 산쬐따나 색에 대한 어떠한 욕구가 이 세상에 있는 색에 대한 어떠한 욕구가 어떠한 욕구? 사랑스러운 색, 아름다운 즐거운 색에 대한 그런 욕구가 발생했을 때 여기에서 가래가 발생한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 촉을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발생한 무엇? 어떤 욕구가 발생했어요? 그런 욕구에 대해서 그거 가래가 발생한다. 당연하겠죠. 그래서 루빠 산쬐따나 로께예요. 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옆에다가 가로하고 산스크리트를 빨리어를 넣어줘야 나중에 그 비슷비슷한 단어가 뭘 말하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형상에 대한 갈망의 깊은 형상이라 즐거운 형상이 있으면 여기에서 가래가 일어나고 여기에서 먹는다. 자, 루빠 탄하 로께 삐아루빰 샅다루빰 에따서 타나 우빠잣디마나 우빠잣디 그래서 루빠 탄하 로께 세상에서 색에 대한 가래가 어떤 사랑스러운 색 그 즐거운 색에 대해서 가래가 발생한다면 가래가 있다면 에따서 여기에서 가래가 발생하고 여기에서 가래가 먹는다. 자, 그래서 딴하 가래까지 뭐가 왔어요? 처음에는 육군, 두 번째 육경, 육군과 육경을 그 연으로 해서 뭐가 와요? 육시,
그 다음에 60 다음에 뭐가 와요? 촉이 오죠. 촉 다음에 수가 왔어요. 자, 수 다음에 뭐가 왔어요? 상, 산냐가 왔어요. 자, 상, 산냐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나왔어요? 상, 쨔따나, 욕구가 나왔어요. 쨔따나 다음에 뭐가 왔어요? 그 다음에 탄하, 가래가 나왔어요. 이런 순서로 가래가 발생하는데 여기서 끝났을까요? 어디 보자. 여기 또 있어요. 계속해 보세요. 형상에 대한 사색의 기쁜 형상이나 즐거운 형상이 있으면 여기에서 가래가 일어나고 여기에서 멈는다. 소리, 냄새, 맛, 감초, 현상, 법을 번역했겠죠. 색성향 미촉법에 대해서 루파 비타카, 비타카라고 하는 것은 사유죠. 그래서 요게 원래는 위 플러스 따르까, 산스크리트어로는 따르까예요. 따르까라고 하는 것은 추론, 논리. 산스크리트에서는 논리학할 때 따르까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그 추리를 하는 사유, 그것을 따르까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직 이것은 무엇이다라고 증명되지 않았어. 그러나 이렇게 추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뭘 말하는지 알겠는가요? 추리를 하려고 하는 그런 작용이 따르까예요. 생각도 여러 가지 종류의 생각이 있잖아요. 뭔가를 이렇게 추리하려고 하는. 그래서 무엇이냐면은 루빠비따까, 그 색에 대한 추론, 세상의 색에 대한 추론. 무엇이냐면은 사랑스러운 색과 그 다음에 즐거운 색에 대해서, 그런 세상에 있는 색에 대해서 어떤 추리를 한다면, 글쎄 오늘 낮에 음식이 뭐가 나왔죠? 뭔가 색다른 게 나왔는데 빵이 나왔고 그 다음에 모밀이 나왔어요. 자, 모밀이 나왔을 때 어떤 사람은 냉모밀이 나왔어요 오늘. 그런데 어떤 사람은 냉모밀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죠. 이제 위가 저기 안 좋은 사람. 그 모밀 잘 삶아져 있긴 한데 그 모밀에다가 따뜻한 그 온수, 그 온수에, 야, 역시 절이니까 멸치 국물이 없으니까 조금 맛이 약간 약화되는 것 같기는 하되 거기서 멸치 국물이 들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가. 이게 바로 이 따르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비따까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재료가 있어요. 어떤 재료를 가지고 추리와 추론을 해나가는 생각에 대한 것이 비따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색에 대해서 추리와 추론을 하는 거기에서 벌써 내가 무엇 때문에 그런 추리와 추론을 해요? 그것에 대한 가래가 있으니까, 좋아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 추리와 추론을 하잖아요. 자, 그래서 거추리와 추론을 하는 가운데에서, 색에 대해서, 거기에서 바로 가래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가래가 머물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비타카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에요. 자, 계속. 형상에 대한 사려의 깊은 형상이나 즐거운 형상이 있으면 여기에서 가래가 일어나고 여기에서 머문다. 자, 이렇게 앞에 단어만 해보세요. 소리에 대한 소리, 냄새, 맛, 감초, 현상. 그리고 그 마지막 다 읽어보세요. 현상. 현상에 대한 사려의 기쁜 형상이나 즐거운 형상이 있으면 여기에서 가래가 일어나고 여기에서 머문다. 루파 비차라, 비차라인데 산스크리트는 짜라, 짜라띠, 가다라는 뜻이에요. 거득거득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아까 비따까하고 여기 빗자라하고 차이점 뭐냐면은, 비따까는 추리 쪽이라고 한다면 빗자라는 거듭거듭 같은 것을 생각하는 것을 빗자라라고 그래요. 자, 여기에서 사례라고 했는데 같은 것을 똑같은 반복해.
자, 이것은 뭐와 같으냐면은 여기에 국민학생이나 중학생 소년이 길을 지나가는데 아름다운 소녀를 만났어. 아름다운 소녀를 만나고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소녀인데 한 달 정도 보지 못했어. 근데 한 달 후에 그 소녀를 봤어. 그럼 뭐 하고 싶어지겠어요? 사진을 찍겠죠? 사진을 찍어가지고 방에 가서 그 사진을 계속해서 본다. 그것이 뭐하고 같으냐면 빗자라라. 같은 것을 계속해서 보는 것. 그래서 빗닦아라고 하는 것은 추리가 들어간 거고 빗자라라고 하는 것은 같은 것을 계속해서 거듭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빗자라라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색에 대해서 그것은 사랑스러운 색과 그 다음에 즐거운 그 색에 대해서 그 색을 거듭거듭 생각을 하게 되는 것, 여기에서 에따섯타나 여기에서 가래가 발생하고 여기에서 가래가 없으면 뭐하러 같은 그 사진을 이렇게 얼른 봤을 때는 굉장히 비이성적이지. 그냥 죽어있는 시체나 마찬가지지, 사진이라는 게. 그걸 사람들은 계속해서 쳐다보고 좋아한단 말이야. 이거 어디 뭐가 껴서 그래요? 가래가 껴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술사는 그 가래를 이용해서 바위 덩어리를 하나 딱 갖다 주면은 그 바위를, 그리고 요술을 딱 부르면은 거기에 막 애인이 있는 것처럼 보여. 그래서 바위를 쭉쭉 빨고 막 그러는 거야. 막 그냥 한 달 지나고 1년 지나고. 그런데 실제로는 뭐예요? 바위야.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뭐냐면은 가래가 지수화풍 사대라고 하는 바위 덩어리 같은 것을 그렇게 거기에 자기의 정신이 완전히 그게 빨려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 갈애가. 그래서 빗닦아 빗자라. 자, 그래서 순서가 다 나왔네요. 빗닦아 빗자라가 마지막이에요. 자, 처음으로 가봐요. 육군 2번, 육경 3번, 육식 윗냐나 4번, 촉 빠싸 5번, 베다나 6, 그 이게 몇 번? 5번, 6번, 그리고 베다나 다음에 그 느낌 다음에 산냐 상이 있죠. 그 다음에 7번 산냐 다음에 쌍째따나 욕구, 8번 쌍째따나 다음에 뭐가 있어요? 그런 다음에 탄나가 있었지. 8번 탄나가 가래가 있었죠. 자, 가래가 있은 다음에 9번 뭐가 있어요? 위따까, 그 다음에 10번 위짜라가 있어요. 그래서 이 똑같은 대상에 대해서 10가지의 방향에서 가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설명을 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두념 스님 어떤 생각이 들어요? 똑같은 대상을 이 10가지 방향에서 가래가 나올 수 있는 것을 설명하는 부처님에 대해서 쪼잔하다라는 생각이 들까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렇게 상세하고 섬세하게 그 심리를 분석할 수 있는 사람은 육파철학을 다 뒤져봐도 어떤 그 수행자도 스승도 이렇게 심리적으로 섬세하게 설명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큰 이제 능력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10가지의 그 방향을 통해서 괴로움이 발생한다. 괴로움은 무엇 때문에? 가래 때문에 발생하는데 이 가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그 삐아루빠 사랑스러운 색, 삿다루빠 그 다음에 좋아 즐거운 그런 색에 대해서 이렇게 10가지 방향에서 이렇게 가래가 발생할 수 있고 그 가래가 한번 발생하면 그 다음부터는 고통의 나락으로 떨어져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일광스
포인트에 대해서 가래가 발생하는 것도 있습니까? 포통에 대해서는 가래가 발생할 수 있나? 고통 말고 스님은 말하고 싶은 것이 즐거운 것의 반대말을 말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는 여기에는 즐거운 느낌이 있고 그 다음에 괴로운 느낌이 있죠. 자, 그러면은 즐거운 느낌은 뭐 하고 싶어져요? 끌어당기고 싶죠. 자, 괴로운 느낌은 뭐 어떻게 하고 싶어요? 밀쳐내려는 가래. 운동을 극한까지 해서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매운맛을 또 진짜 극한까지 해서 그걸 자꾸 선호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아, 스님은 그. 바깥 입장에서 보면, 보통을 자꾸 찾고 다니시는 분들이거든요. 운동을 극한까지 한다는 분도. 형태는 괴로움이지만, 그 사람에게는 즐거움이라는 느낌이 오기 때문에, 그것은 즐거움의 카테고리에 들어가고, 지금 스님이 질문한 것은 이것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냥 깜빡 까먹을 뻔했는데 괴로운 느낌에 대해서도 가래가 발생하는가? 발생해요. 어떻게? 도망가고 싶고 밀쳐내고 싶고 멀어지고 싶은 가래. 이 가래는 그러니까 끌어당기는 것도 가래지만 밀쳐내는 것도 가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늘 김치를 딱 먹었는데 김치가 이게 뭐 비료를 얼마나 쳤는지 이거는 뭐 이게 배추 맛인지 무슨 맛인지 모르겠어. 다음날 딱 갔을 때 다음날 공양간에 갔을 때 그거를 이렇게 집으려고 하다가 어떻게 돼요? 젓가락이 싹 도망가지. 이것도 가래예요. 그래서 그 싫어하는 느낌에 대한 도망가려고 하는 밀쳐내는 그런 가래. 그래서 가래라고 하는 것은 좋아하는 것을 땡기는 가래가 있고 싫어하는 것으로부터 도망가려고 하는 가래. 아, 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스님이 질문했던 것은 남들이 보기에는 고통이지만 그 사람에겐 즐거움이에요. 예를 들어서 굉장히 매운 음식을 먹으면서 특히 라면, 신라면 인도에 가서 우리가 먹잖아요. 인도 사람 라면 좋아하거든요. 근데 신라면을 우리가 먹는 것을 보고 되게 맛있어 해서 학생들이 따라서 먹으려고요. 한 입 딱 먹다가 막 혀가 댄 것 같다고 하면서 이걸 무슨 맛으로 먹냐라고 하거든요. 걔들이 봤을 때는 고통을 즐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우리 혓바닥은 그것이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보는 거하고 내가 느끼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일광 스님이 이제 읽어 보세요. 괴로움의 소멸, 고멸제. 괴로움의 소멸에 고귀한 진리. 그러면 비구비구. 괴로움의 소멸이라는 고귀한 진리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가래에 남김 없이 사라져 소멸. 가래의 고기 아니면 가래로부터 역할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비구비구. 이러한 가리가 버려질 때에는 어디에서 버려지고 소멸될 때에는 어디에서 소멸되겠는가? 깊은 형상이나 중도운 형상이 있고 여기에서 이 가리가 버려지고 여기에서 소멸됩니다. 자, 보조국사 스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가? 땅으로 인해 넘어진 자는 땅을 짓고 일어난다. 보조국사가 말씀하신 거죠? 수신결에 아마 나올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이 가래가 발생한 지점에서 가래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멸성제는 먼저 처음에 육근 가운데 하나에서 가래가 발생했으면 거기서 버려야 되고 육정에서 발생했으면 거기서 버리고 육식에서 발생했으면 거기서 버려야 되고 그리고 촉에서 발생했으면 촉에서 버려야 되고 그 다음에 수에서 발생했으면 수에서 버려야 되고 그리고 애에서 발했으면 그 애에서 버려야만 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욕구에서 그 발했으면 거기에서 버려야만 되고 그 다음에 미타카에서
바랬으면 거기서 버려야 되고 산야에서 바랬으면 산야에서 버려야 되고 윗자라에서 바랬으면 빗자라에서 바래야 되고 그 아주 분명하게 자기의 그 가래가 발생한 지점이 이 열 가지로 나누지만 열 가지는 1초 안에 다 일어날 수 있어요. 그 1초 안에 일어나는 것을 활동사진처럼 낱낱이 따로 볼 수 있을 정도로 마음이 날카롭게 단련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디에서 발생되어서 어디에서 탁 움켜쥐고 있는지 내가 어느 쪽이 더 개발됐는지 이 추리하는 쪽이 개발됐는지 아니면은 같은 것을 거듭거듭 생각하는 윗자라가 개발됐는지 아니면은 가래 쪽이 더 개발됐는지 수 느낌 쪽이 더 개발됐는지 아니면은 산냐 개념 쪽이 더 발달됐는지 자기가 어디에서 가래가 발생하는지를 알아야 가래를 끌어버릴 수 있는데 2박 3일 동안 여러분들이 알아차리는 수행을 계속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언제는 빼고 다 알아차려야 돼요. 잠자는 시간 4시간 빼고는 조는 것까지 밥을 먹는 것까지 모든 것을 대상화해서 다 알아차려버려야 돼요. 이제 그걸 알아차리고 그게 일주일이 가게 되면은 미세한 1초에 60번 일어난 알아차림도 다 생멸하는 것을 다 볼 수가 있게 돼요. 그거를 볼 수 있게 되면은 지금 이 순간적으로 10가지의 가래가 일어나는 것이 천천히 일어나는 그 그림처럼 다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날카로운 지혜를 가지고 있을 때 거기서 싹둑 가래를 잘라버릴 수가 이제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초기불교에서 말하는 번뇌를 다스리는 법. 이게 이것 떠나서 따로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수행법을 앞으로 이제 설일체유부 중간 유시각파 수행법을 보면은 어느 하나 녹록한 것이 없어요. 지금 이만큼의 여기에서 그렇게 벗어나잖아요. 그래서 수행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뭐라고 할까 복권 사서 담청하듯이 어떻게 대충 하면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1960년대 이후에 한국 사회에 들어온 그런 그 무지한 발상을 우리가 쫓아내야 돼요. 그 암흑을 벗어내야 돼요.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치밀한 데서 이제 오는 것이지 대충 해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마음은 대충 컨트롤 해가지고 다스려지는 물건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은. 계속 읽어보세요. 눈의 깊은 형상이나 즐거운 형상이 있으면 여기에서 가래가 보여지고 여기에서 손을 댄다. 자, 이거 앞으로는 이제 아니비덜신이 나머지는 자동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그 다음 여기 형상의 깊은 형상이나 즐거운 형상이 있으면 여기에서 가래가 보여지고 여기에서 손을 댄다. 속이 그 다음에 안식의 깊은 형상이나 즐거운 형상이 있으면 여기에서 가래가 보여지고 여기에서 손을 댄다. 그 다음에 안쪽에 깊은 형상이나 즐거운 형상이 있으면 여기에서 가래가 버려지고 여기에서 소멸된다. 다음 안쪽에 의한 느낌의 깊은 형상이나 즐거운 형상이 있으면 여기에서 가래가 버려지고 여기에서 소멸된다. 다음 안쪽에 의한 지각의 깊은 형상이나 즐거운 형상이 있으면 여기에서 가래가 버려지고 여기에서 소멸된다. 자, 촉한 거에 대한 산냐, 이 생각에서 여기에서 소멸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안쪽에 의한 의지의 기쁜 형상이나 즐거운 형상이 있으면 여기에서 가래가 버려지고 여기에서 소멸된다. 자, 여기는 루파 상쨔따나예요. 그래서 이 그 색에 대한 그런 욕구. 다음 형상에 대한 갈망의 깊은 형상이나 즐거운 형상이 있으면 여기에서 가래가 버려지고 여기에서 소멸된다.
이거는 루파 탄하 형상에 대한 가래를 말하는 거예요. 다음 형상에 대한 사색의 깊은 형상이나 중동 형상이 있으며 여기에서 가래가 보여지고 여기에서 소멸됩니다. 루파 비타르카, 비타카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 형상에 대한 사료의 깊은 형상이나 중동 형상이 있으면 여기에서 가래가 보여지고 여기에서 소멸됩니다. 루파 비자라가 되는 거죠.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이라는 그 교귀한 진리다. 다른 데하고는 그 고멸에 대해서 설명하는 방식이 좀 다르면서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그래서 가래가 발생하는 열 가지의 장소를 얘기하면서 그 열 가지에서 그 어느 곳에서 가래가 소멸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고멸성제다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죠. 이게 이제 지금 이 대념척경에서 나오는 이 사성제의 특이한 점이에요. 이것이 우리는 사성제가 어디에서 우리 볼 수 있어요? 초점법륜경에서 볼 수가 있어요. 초점정경에서는 이런 상세함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여기에 큰 차이가 있다. 자, 우리 설한 스님 뒤에 읽어보세요. 아니, 치원 스님이 읽으세요. 왜냐하면 요 녹음이 되는데 좀 굵은 목소리가 있어야 듣는 사람이 잘 되니까. 괴로움의 소멸로 이끄는 고귀한 진리. 그러면 비구들이여, 괴로움의 소멸로 이끄는 길이라는 고귀한 진리란 무엇이냐? 그것은 여덟 가지의 성스러운 길이니, 즉 정견, 정사유, 정어, 정어, 정명, 정정진, 정명, 정정이 그것이다. 그러면 비구들이여, 정견이란 무엇이냐? 괴로움에 대한 바른 견해, 괴로움의 일어남에 대한 바른 견해, 괴로움의 소멸에 대한 바른 견해, 괴로움의 소멸로 이끄는 길에 대한 바른 견해, 비구들이여 이것을 일러 바른 견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사생제에 대해서 이것은 괴로움이고 괴로움의 원인이고 괴로움의 소멸이고 이것은 괴로움의 소멸로 이끄는 길에 대해서 바르게 하는 것, 그것이 정견이다 라고 여기는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계속. 그러면 비구들이여 정사유란 무엇이냐? 욕심이 없는 생각, 분노가 없는 생각, 태양이 없는 생각, 비구들이여 이것을 일러 바른 생각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세상에 대해서, 오용락에 대해서 욕심이 없는 생각, 그 다음에 어빙사, 남을 해치려고 하는 생각이 없는 생각, 그 다음에 분노가 없는 생각, 이 세 가지가 없이 생각을 일으키는 것, 이것이 전부 다 바른 생각이다. 다시 말해서 욕심을 없애는 쪽으로 생각을 일으키는 것과 분노를 없애는 쪽으로 생각을 일으키는 것, 그 다음에 남을 해치는 것을 없애는 쪽으로 생각을 일으키는 것은 전부 다 바른 생각이다. 계속. 그러면 비구들이여 정화란 무엇이냐? 거짓말을 멀리하는 것, 험담을 멀리하는 것, 거친 말을 멀리하는 것, 잡담을 멀리하는 것, 비구들이여 이것을 일러 바른 말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진실이라 할지라도 이간질이 될 수 있는 말은 이간질에 속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거짓말로 이간질하면은 이간질이라고 생각하는데 있었던 사실이라도 그 말을 듣고 서로가 불편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은 그 말을 하는 것도 이간질이 된다. 계속. 그러면 비구들이여 정업이란 무엇이냐? 거짓말을 멀리하는 것, 험담을 멀리하는 것, 거친 말을 멀리하는 것. 아니, 정업. 그러면 비구들이여 정업이란 무엇이냐? 살생을 멀리하는 것, 도둑질을 멀리하는 것, 삿된 음행을 멀리하는 것, 비구들이여 이것을 일러 바른 행동이라고 한다. 비구들이여 정명이란 무엇이냐?
잘못된 생활 방식은 버리고 올바른 생활 방식을 영위하는 것. 비구들이여 이것을 일러 바른 생활이라고 합니다. 잘못된 생활 방식과 올바른 생활 방식은 사문과경에 거기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아, 그래서 그것을 참조하도록 하세요. 그러면 비구들이여 점점 지내란 무엇이냐? 이것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각행이나 선하지 않은 법은 일어나지 않도록 의욕적으로 노력하고 매진하고 마음을 다잡는 것이다. 이미 일어난 악행이나 선하지 않은 법을 버리기 위해 의욕적으로 노력하고 매진하고 마음을 다잡는 것이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선한 법이 일어나도록 의욕적으로 노력하고 매진하고 마음을 다잡는 것이다. 이미 일어난 선한 법들을 계속 머물게 하고 흩어지지 않게 하고 더 자라나게 하고 무르익게 하며 개발하여 완전히 성취하기 위해 의욕적으로 노력하고 매진하고 마음을 다잡는 것이다. 비구들이여 이것을 일러 바른 노력이라고 한다. 사정근이라고도 하죠. 계속. 비구들이여 정근이란 무엇이냐? 여기서 비구들이여 비구는 몸에 대해서는 몸의 관찰을 하면서 머문다. 열심히 노력하고 분명히 이해하며 지속적으로 관찰하면서 세상에 대한 탐욕과 근심에서 벗어난다. 느낌에 대해서는 느낌을 관찰하면서 머문다. 열심히 노력하고 분명히 이해하며 지속적으로 관찰하면서 세상에 대한 탐욕과 근심에서 벗어난다. 그래서 법에 대해서는 마음에 대해서는 마음을 관찰하면서 머문다. 열심히 노력하고 분명히 이해하며 지속적으로 관찰하면서 세상에 대한 탐욕과 근심에서 벗어난다. 법에 대해서는 법을 관찰하면서 머문다. 열심히 노력하고 분명히 이해하며 지속적으로 관찰하면서 세상에 대한 탐욕과 근심에서 벗어난다. 신수심법에 대해서 바로 보고 지내며 분명한 이해와 영처로 세상에 대한 탐욕과 근심을 없앤다. 비구들이여 이것을 일러 바른 마음 챙김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정념이라고 하는 것은 신, 수, 신, 법 이 사념처를 하는 것을 정념이라고 한다 하는 거죠. 계속. 그러면 비구들이여 정정이란 무엇이냐? 수행자는 감각적인 욕망에서 벗어나고 착하지 않은 현상으로부터 벗어나서 사색과 사려, 기쁨과 즐거움을 동반한 초생을 부족하며 지낸다. 사색과 사려가 적정해지고 안으로 고요함을 얻어서 사색과 사려가 없이 안온함을 얻어 집중되어 기쁨과 즐거움을 동반한 제2선을 부족하여 지낸다. 기쁨에 대한 상착을 떠나서 담담함을 얻으면 지속적인 관찰과 명확한 이해를 행하면서 지낸다. 그러면서 몸으로 멸약을 체험한다. 성인은 이것을 일러 담담함을 얻은 자는 지속적인 관찰을 하면서 멸약을 지닌다 라고 하였으니 이것은 제3선을 부족하여 지내는 것이다. 다음으로 즐거움도 떠나고 괴로움도 떠나서 마음의 기쁨과 마음의 슬픔도 이미 소멸되어 불고 불락 사념청정의 제4선을 부족하였습니다. 비구들이여 이것을 일러 바른 성정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네 가지 선정을 얘기하고 있죠. 네 가지 선정이라고 하는 것은 심사와 위따까와 빗자라와 함께한 희락과 일념이 있는 상태의 초선, 위따까 빗자라 없이 희락과 일념이 있는 상태의 이선, 희는 떨어지고 숙하 즐거움이 있는 상태 삼선, 그리고 고락희우가 다 떨어지고 알아차림이 있고 우빼까 마음의 평정함이 있는 상태를 사선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옛날에 성인들은 이런 말씀을 하시죠. 다른 것이 없어서 번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선을 성취하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고 번뇌한다. 이제 그런 것이죠. 요즘에는 조금 그런 식으로 번뇌하는 사람 좀 드물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법을 관찰하는 법년초의 수행이다. 자, 그래서 아까 얘기하는 것처럼 일곱 가지죠. 처음에는 뭐였어요? 오장, 두 번째로 오온, 삼, 십이처, 사, 칠각지,
오, 사성제, 아, 다섯 가지네. 네, 이렇게 해서 법을 관찰하는 법념처라고 이제 하는 거죠. 자, 6번 읽어보세요. 마음 챙김 수행의 결실. 이분들이야 누구든지 네 가지에 대한 마음 챙김의 법률을 이와 같이 7년을 수행하면 바로 이번 생에서 최고의 지혜를 얻거나 아직 집착이 남아있다면 아나함의 근지라는 과보를 기대할 수 있다. 기구들이여 7년은 그만두더라도 이 네 가지에 대한 마음챙김의 확률을 누구든지 이와 같이 6년을 수행하면 바로 이번 생에서 구경의 지혜를 얻거나 아직 집착이 남아있다면 아나함의 근지라는 과보를 기대할 수 있다. 기구들이여 6년을 수행하면 6년은 그만두더라도 7년은 그만두더라도 그만두더라도 5년, 4년, 3년, 2년, 1년을 수행하면 바로 이번 생에서 구경의 지혜를 얻거나 아직 집착이 남아있다면 아나함의 경지에 이르는 과보를 기대할 수 있다. 기구들이 1년을 그만두더라도 누구든지 네 가지에 대한 마음 챙김의 확립을 이와 같이 7개월을 수행하면 바로 이번 생에서 구경의 지혜를 얻거나 아직 집착이 남아있다면 아나함의 경지를 얻는 과보를 기대할 수 있다. 기구들이 7개월을 그만두더라도 6개월을, 5개월을, 4개월을, 3개월을, 2개월을, 1개월을 반달을 수행하면 바로 이번 생에서 구경의 지혜를 얻거나 아직 10천이 남았다면 아나함의 경지에 이르는 과보를 기대할 수 있다. 기구들이여 반달은 그만두더라도 누구든지 네 가지에 대한 마음 챙김의 확립을 이와 같이 7일간 수행하면 바로 이번 생에서 구경의 지혜를 얻거나 아직 10천이 남았다면 아나함의 경지에 이르는 과보를 기대할 수 있다. 기구들이여 이런 이유로 다음과 같이 말한 것이다. 이것이 유일한 길이다. 중생들을 청정하게 하고 슬픔과 비탄을 극복하게 하며 괴로움과 근심을 사라지게 하고 진리의 길을 터득하게 하고 열반에 체득하게 하는 길이니 그것이 바로 네 가지 마음 챙김의 확립이다. 이와 같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대로 부처님의 말씀에 환희하고 박수 쳐주세요. 환희를 해. 자, 여기에서 7년에서부터 7일까지 나왔어요. 왜 이렇게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얘기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7년 얘기하니까 그렇게 오래 하면 깎아줄까요? 제일 하하근기는 7년이 걸리고 제일 상근기면 7이면 된다. 자, 7일 했을 때 7일 동안에 깨달음 얻은 사람이 누구예요? 부처님이 법문을 설하고 난 다음에 목련존자. 자, 2주 걸린 사람 누구예요? 사리불존자. 사리불존자는 지혜제이라고 하는데 목련존자처럼 생각 없는 분보다도 일주일 더 늦게 걸려서 깨달음 얻어서 이유가 뭘까요? 지혜가 많은 사람은 경우의 수를 생각하느라고 머리에 생각이 없는 사람보다도 이건 좀 늦어요. 왜냐하면 이 사띠 수행을 하는 것은 머리에 잡념이 있으면 집중이 안 돼요. 머리가 텅 비어 있어야 돼요. 왜 아무 생각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생각이 없어서 아니면은 집중력이 뛰어나서 자기 일어나는 생각을 다 매다 꽂아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사유와 그다음에 학문을 많이 한 사람들은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도 많고 경우의 수도 많이 하고 의심도 많이 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하는 동안에 그걸 놓쳐버려서 좀 늦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 깨달음을 얻으면 가르치는데 훨씬 더 많은 사람을 가르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근기에 따라서 속도가 조금 다르기도 해요. 그래서 꼭 늦다고 나쁜 것도 아니고 그래서 뭐 늦다고 또 꼭 좋은 것만도 아니고 그래서 완전한 집중을 가지고 열심히 해야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질문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다른 성경에서 사선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다른 성경은 아나의 성경 아니 그냥 선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선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아니 그냥 여기서는 그냥 바른 선정. 아 그게 일반적으로 선정이에요. 일반적인 선정인데 선정에는 로키아 로쿠따라 두 가지가 있어요.
세간의 선정과 출세간의 선정. 로키아 자나가 있고 로쿠따라. 로쿠따라 자나가 있어. 세간의 선정이 있고 출세간의 선정인데 이 출세간은 뭐냐면은 수다원에서부터 아라한까지 둘 다 선정이에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은 일반적인 세간의 선정을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출세간의 선정이 있는데 이 선종에서의 선정은 세간적 선정을 말하겠어요. 출세간의 선정을 말하겠어요. 선종에서는 출세간의 선정이야. 왜 여러분들도 이렇게 잘 아는데 이 정태혁 씨라든지 아니면은 인도 불교사 속에서 선종의 근원을 얘기할 때 이분들은 선종을 얘기할 때 세간적 선을 얘기하는가. 그러니까 단어는 똑같은데 이 세간적 선으로 설명하니까 선종하고 앞뒤가 안 맞아버려. 단어는 똑같은데. 그게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은 세간의 선정을 그때 그 인도 철학사에서 설명을 하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 선종을 얘기할 때는 출세간의 선정으로 나와야 돼. 출세간의 선정을 얘기해야만이 이 선종의 선정하고 얘기가 아구리가 맞을 수 있어요. 예. 네. 일어나지 않은 악은 일어나지 않고 일어나지 않은 악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노력하고 끊어버리려고 노력하고 일어난 선은 더 증장시키고 일어나지 않은 선은 일으켜야만 되고 그래서 악과 선이라는 게 지금까지 악행, 선행 이렇게 생각했는데 불선법. 네, 여기서도 선한법이라고 하면서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불교에는 악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불선이라는 말을 사용해요. 네, 이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정정정신이라는 게 계율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해결이 됐어요? 네. 선법이라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정정진을 어떤 사람이 천상에 태어나기 위해서라면 보시와 지계를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그것이 이제 선법이고요. 어떤 사람이 사띠 수행을 할 때는 대상을 다 알아차리는 것이 선법이고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이 불선법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 사람이 어떤 카테고리에 있는가에 따라서 선법, 불선법이 살짝 다를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선방에 있는 수자가 하두를 놓치면 불선법이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사람의 수행하는 상태에서 염불하는 사람이 염불하다가 갑자기 다른 생각으로 들어가면 그건 불선법이에요. 자기 수행 주제를 놓치는 것이 불선법이고 수행 주제를 놓치지 않는 것이 선법이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정명에서 이동초명에서는 생활 방식이라고 했는데 보통 요즘들은 정명하면 생활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하는데 삼마 아지바니까 아지바라고 하는 것은 직업을 말해요. 그런데 직업인데 재가인들은 직업이지만 출가자는
생활 방식이라고 하는 게 더 맞을 수 있지. 그러니까 내가 나에게 필요한 네 가지 물건을 시주들에게 받는 데 있어서 사주 관상 뭐 이런 거 하면서 그러면서 신도들에게서 저기를 하는가, 아니면은 이제 바른 수행을 하면서 신도들에게서 저기 하는가, 요거 이제 생활 방식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 곁따라서 얘기했잖아요. 대승에서는 오지보살은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중생을 귀화하는 방편으로 한다라고 얘기를 한 적도 있죠. 아는 마음을 보면은 견성이고, 그 아는 마음이 물들은 마음, 탐진치에 의해서 작용을 많이 받으면, 그러면은 그건 이제 사다함이나 아나함이고, 그 탐진치에 의해서 아는 마음이 전혀 끄달리지 않는 동로한 상태가 되면, 그래서 습관적인 번뇌, 탐진과 진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면, 그러면은 그것은 이제 아라한이 되는 것이고, 그런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아는 마음이 내가 분명히 봤어. 그런데 누가 뭐라고 얘기하면 뭐 화를 막 내고, 그런데 안 한 것보다는, 수행을 아는 것보다는 아는 마음을 가지려고 하는데, 아직 이런 상태로는 수다원 이상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아는 것을 분명히 봤다 할지라도. 이제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감정적인 번뇌, 마음의 본성을 본 후에 감정적인 번뇌까지도 완전히 다 다스려진 상태가 아라한이다. 다른 질문 없으시면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